네, 어디서요? 예. 독성 없는 걸로만 해줘요. 독성. 아, 독성 없는 걸로 내가 네. 네, 해볼게요. 네. 자, 된장 독성 있고 떡국 독성 있고 통조림 모자 독성이고 요거 빵 이거 다 있다. 자, 요거 잠깐만 쌍바구니도 독성 있다. 아니, 아니 잠깐만요. 빵원이에요. 여보세요. 왜요? 뭐야 도대체? 되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산 건 전부 독이 있단 말이야. 아니 이 오메가 3 오메가 3 이 금프로 생선이야. 뭐가 독이 있어? 네, 지금 고르신 식품들 중에는요 전부 다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거 봐요. 아니 무슨 저분하고 친척이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 들어주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어떻게 독소가 들어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국수는 아니잖아요. 국수는 잔치국수를 많이 먹잖아요. 그 저기 통밀빵 같은 경우. 아, 통밀빵, 통밀빵. 네, 통밀빵에서는요 통밀이 문제는 아니고요. 네. 보통 우리가 빵이나 과자 같은 거 부풀리려고 뭐를 넣죠? 베이킹 파우더를 넣게 되는데 바로 이 베이킹 파우더가 좀 문제가 됩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서 106종의 식품을 조사한 결과 이 알루미늄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던 것이 바로 베이킹 파우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고 휴머라든지 뭐 대체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빵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 가능하면 베이킹 파우더 대신에 효모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한 그런 빵을 간식으로만 잠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알루미늄이 많다고요?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 그러니까 베이킹 파우더 여기 들어갔으니까 지금 여기에 알루미늄이 있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한 빵에는 알루미늄이 많아. 그렇구나. 몰랐어. 근데 맛은 어떤지 이거 봅시다. 예. 이게 베이킹이야. 아, 뭐예요? 먹어. 그리고 지금 말 나온 김에 진짜 이런 거 우리가 떡국 이런 거 소면 국수 새 아침에 전 국민이 다 먹는 떡국. 네, 맞아요. 국수나 떡국 자체가 죄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국수를 제조할 때 생기는 과정이나 국수를 싸고 있는 그 비닐 같은 게 여기에 이제 그 알루미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국수를 먹을 때 보통 5분 이상 삶거나 혹은 국수에 나오는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한 70% 정도 알루미늄 흡수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전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 인정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네. 여러분들이 한 말씀도 못할 하나를 꺼내보겠습니다. 아, 네. 뭐예요? 네. 바로 여기 있는 된장. 된장. 아, 된장. 이 진짜, 된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 우리의 전통식품으로서 세계가 인정하는 건강식품인데 된장. 감히 이 된장을 독소가 들어있는 식품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지. 손가락이. 네.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 집에서 만든 된장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트에서 구입한 된장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뚜껑을 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겉에? 비닐 붙어 있어요. 비닐이요. 그렇죠. 그 비닐에 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쳐다보세요. 비닐이에요? 예. 덮여 있는 종이 열어보세요. 있어. 은박지. 무진가 있죠. 네. 그것이 바로 방부제예요. 아, 이게요? 붙어 있는 거. 예. 그래서 마트용 된장을 사면 네. 우선 빨리 그것을 제거하시고 빨리 제거해야 그리고 된장 위에다가 네. 두꺼운 생김 있죠? 김? 예, 생김. 예, 두꺼운 생김을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이 된장과 네. 산소가 닿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 방부제 걱정 없이 오랫동안 보관하고 드실 수 있고요.